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진짜 화창한 여름이 왔습니다. 진짜 이 땡볕 더위. 네, 근데 이런 화창한 더위 때 웬 테슬라? 뭐 무슨 일이야 이거? 테슬라 무슨 사연인지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게 있어요? 벤츠 딜러분이 테슬라에서 내려도 돼요? 제가 오늘은 벤츠 딜러로서 나온 게 아니라요. 네, 차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제가 이 차를 이제 저희 어머님 딜려고 사긴 샀는데 네. EQA랑 좀 비교를 해보고 살걸 뭐 이런 아쉬움들. 이거 한 이제 한 3개월 탔는데 네. 왜요? 빨리 어머님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차로 아 왜 그런지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이상하고 이런 건 없는데요?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상한 걸 발견하는 거죠. 네, 뭐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이게 자꾸 이제 각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각도가 요쪽 각도하고 저쪽 각도하고 틀려요. 얘가 처음에는 좀 들어가 있었어요. 좀 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 요거는 좀 괜찮아요. 제가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냥 매끄럽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탁 걸리죠. 아니 이거 뉴스로는 많이 봤어요. 복불복이죠? 아니에요, 복불복이 아니라요. 네. 처음 나왔을 때 와, 내 차는 굉장히 양품이다, 테슬라 자꾸 뭐 욕하던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타면서 점점 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이 유격이 자꾸 발생하는구나. 네네. 이런 데가 또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게 또 이제 카메라 같은 게 옆이 또 튀어나와서 요거는 제가 뭐 붙여놓은 거고요. 이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유격이 좀 살짝 있죠. 아, 요쪽에? 네네. 아, 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구나. 네, 카메라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건 또 차주만 알 수 있는 이런 스크래치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마음속의 스크래치? 네, 마음속의 상처죠. 아. 이 부분이 처음에는 눈과 눈 사이가 멀어져 있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처음엔 완전 딱 붙어 있었어요. 아, 붙어 이 창문하고 요 사이가요? 네. 필러 사이가? 필러 사이가 붙어 있었는데 네. 이게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이쪽 올라가면서 이렇게 더 벌어져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이거 나중에는 문 다 닫아도 안에 바람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사실은 좀 불안하긴 해요. 이제 이게, 거의 끝이네? 네, 거의 끝이잖아요. 네. 이게 네. 네, 잠깐만, 거의 한계점인데 이제? 근데 테슬라가 네. 이런 걸 다 감수하고 타야 된다면서요? 이게 테슬라가 네. 아반떼 가격의 차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품질은 좀 아반떼도 좀 아반떼도 지는 것 같은데 좀 실내 보면 요즘 아반떼 국산차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실내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다고요? 네네. 아반떼 실내. 아반떼 실내? 아, 아반떼 실내 멋있죠? 네네. 멋있는데 테슬라 실내는 뭐 그때 보고 할 말이 이랬죠 제가. 좀 심플하긴 하지만 뭐 호불호가 있겠죠. 그 후미등 디자인 굉장히 이쁜데 네.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게 타면 탈수록 벌어져요? 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벌어지는 부분들의 공통점을 알 것 같아요. 문 사이, 막 트렁크 사이 이런 게 충격에 의해서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차라는 게 충격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면은 아, 안 보던 사이에 더 많이 벌어졌네요. 근데 지금 모습 섹시해요.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주유구문 갑자기 왜 열었어요? 아, 요거는 이제 그 터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네. 근데 방금 모습 같은 거 살짝 영화의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좀 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벌어질 때마다, 차가 변할 때마다. 아, 그래도 디자인은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쵸. 예. 포르쉐 느낌 나네. 예, 약간 그쵸? 이제 살짝 포르쉐. 요 테슬라 로고도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막 이쁘진 않거든요. 엄청. 그냥 좀 특이하다 느낌은 드는데? 일단은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저는. 네. 요거 자체가 좀 심플한 게. 네. 막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천장. 아, 이거 하나로 네. 이어지는 이 네, 블랙. 하나로 이어지는 요 일체감이 디자인상으로는 굉장히 장점인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안전. 저 통유리가 실내에 이제 온도 를 급격하게 높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부분이 여름에 아쉽죠. 네. 최악이겠네요. 네네. 다른 차보다 좀 더운 것 같아요. 휠은 근데 뭐 한 거예요? 채로? 휠은 네. 이거를 처음에 제가 신청할 때부터 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한 2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휠 인치 업. 이게 그래도 몇 인치예요 지금? 요게 19인치. 기본 휠도 이쁘긴 한데 요 휠이 좀 더 모던하고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그래도 요 나름 이제 숨어 있는 요 손잡이, 도어 손잡이 이거 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춰져 있다는 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불편해요. 처음 딱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이거를 뭐 어쩔 줄. 아 그렇게 아 눌러야 열리는구나. 이걸 일단 눌러야 돼요. 눌러서 네. 끝까지 빼야 돼요. 자. 아 그렇게. 네. 그런데 이거 눌러서 열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열어야 되나? 아니라요. 네. 네.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아, 그러면 그 찰나에 꼭 잡아야 되는구나. 네, 그 찰나에 잡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제가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네. 이걸 눌렀다가 이렇게. 아,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네네. 그리고 탈 때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와, 그래도 나름 차 보호한다고 이런 것도 옆에 달아놨네요. 아, 한번 해봤습니다. 와, 이런 것도 달아놓고 네. 사고 날까봐? 아니요, 이제 온전한 채로 이제 어머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뻥치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타려고 다 풀세팅 해놨구만. 와, 어머니 들이는데 무슨 휠도 튜닝하고 옆에 저런 것도 있고. 저희가 원래 좀 좋은 차 먼저 타보고 아, 테스트 해보고 안전한지 먼저 타보고 이제 네. 좀 어느 정도 탔다 싶으면 이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이거 잠깐만, 얼마 주고 사신 거죠? 휠까지 해서 한 6,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네. 가격은. 네. 그런데 보조금을 한 1,250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 낸 금액이 5,150 정도 돼요. 옛날에 월 100 내는 것도 힘들다 그랬는데 이거 한 달에 얼마네요? 이게 제가 좀 무리를 했죠. 36개월에 끝내려고 네. 한 130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130이요? 아니, 그럼 카푸어 편으로 나오셨어야죠. 이거 여자친구분이 알고 있어요? 아, 모르죠. 이거는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 또 갑자기 네. 자기 차가 아니에요? 저는 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벤츠를 타야 되는 네,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 차지만 내가 잠깐 끌고 다니는 거다. 어머님 차지만 제가 한번 타고 싶었던 차량이다. 그럼 방금 거를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이게 엄마 차거든요. 엄마 차. 네, 엄마 차고. 네, 여자친구분, 이거는 절대 과장님이 타신 게 아니에요. 네. 엄마 드리려고 산 차지만 1년은 본인이 타겠다. 그래도 절대 카푸어가 아니랍니다. 아, 드디어 실내. 와, 근데 이거 위에 통유리 때문에 이렇게 더운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네. 고급 선팅을 했어요. 고급 선팅? 네, 고급 선팅을 했는데 네. 고급 선팅으로도 이제 커버가 안 되죠. 어우,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어우, 아, 고기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뜨거워. 여러분, 진짜 뜨거워요. 이게 보기엔 이쁜데 진짜 뜨거워요, 지금. 손 들 뻔했어요. 계기판도 없잖아요, 지금. 네. 뭘 봐요? 앞을 안 봐요. 어디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아, 여기만 보면 돼요? 네, 여기 보면 속도도 네. 나오고요. 아, 요, 그러니까 요 안하에 이 패드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요쪽에 다 나오죠. 근데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손이랑? 요거 저희 차에서 가져온 거죠. 컬럼식 기어봉. 아, 네네. 요 벤츠 따라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요 방식이 좀 좋다고 인정받은 거죠. 솔직히 이 나무 빼고는 그냥 세팅해놓고 이 나무 하나 박은 거 아닌가. 그리고 요 핸들도 그 우리 놀이공원 범퍼 카인들 같아. 네, 장난감 핸들 같죠. 아무것도 네.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네. 볼륨 이거 하나죠, 볼륨? 네네. 아, 이거 하나에다가. 아, 이 차에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네. 이거 구경할 게 없네요, 차에서. 이게 지금 뭐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깨알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런 거 열어보면. 네.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요런 수납판 같은 걸 사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얼마예요? 하나씩 다 사야 돼요. 요것도 한 15,000원씩 하는 거죠. 요런 것도 이제 사가지고. 아, 원래는 없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없어요. 요런 것도 이제 다 사야 돼요. 아, 이것도 다 사신 거예요? 네네. 그냥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런 것도 이제 깨알템인데. 네. 요런 것도 이제 다 사야 돼요. 이거를 어머님은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이것저것 뭐 사야 되는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어머님 드리려고 산 차인데 왜 어머님 못 드려요? 아니, 제가 좀 타보고 네. 좀 세팅 좀 해놓고 네. 좋은 상태에서 드려야죠. 아. 그리고 요거는 제 이제 네. 사견인데요. 네. 정책적으로 지금 전기차의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네. 너무 높게 잡는 것 같아요.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네. 사실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이게 원래는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만데요? 490km 가까이 되는 거죠. 원래는요? 네네. 실제 타보면 얼마나 타요? 실제 타보면 300km 못 타요. 그리고 가만히 세워놓고도 한 하루에 5% 정도 빠져요. 집밥이랑 이런 건 다 있어요? 집밥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자친구분이 해줘요? 네? 그리고 이 차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 네. 혁신적인 기능들도 있고 네. 굉장히 장점도 있어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이제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 안 해도 돼요. 아, 이렇게 딱 나오는구나. 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차선 다 보이잖아요. 그럼 요게 다 이렇게 여기서 저장을 해요? 네네. 여기 감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지나다니시는 분들 그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감시 모드를 켜놓으면 고양이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럼 다 찍혀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럼 차 주변에서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 차 주변에서 뭔가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 찍어놔요. 아, 감시 모드를 하면. 여러분, 테슬라는 네. 주변에서 뭐 하지 마십시오. 아, 뒷좌석이 좀 많이 불만이에요. 와, 네. 보면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아, 다리가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거의 그 목욕탕에 그 욕조 의자 앉은 것 같은데요? 네? 조그만 의자? 그렇죠. 그 네. 조그만 의자로 이제 쭈그려 이렇게 앉는 듯한 그런 느낌? 요런 거가 좀 전기차의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갈 때 너무 편하겠다. 불편하죠, 이거. 그리고 승차감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뜨거워요. 화장님, 네, 다시 머리 올려보세요. 네. 눈이 안 보이니까 되게 잘생겼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로봇카 빠지고. 네. 아, 근데 이거 뒷좌석이 괜찮네. 의자 너무 올라왔다, 이쪽이. 네, 요런 것도 좀 불편하고. 공간 자체는 좁진 않아요. 네.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오래 탄다고 하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죠. 아, 근데 저는 요 뒤에 요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뒤 유리가 네. 하나가 된 느낌. 네네. 아, 이건 좋네. 굉장히 멋있죠. 지금 이게 주행할 때는 무슨 불만이 있어요? 요면 요철에 있으면 이 차는 익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요철의 충격을 받는 느낌. 아, 함께한다. 네. 요철과 함께하는. 이게 시트가 진짜 짧다 보니까 네. 벌써 곧 허리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다른 전기차들은 안 그런 차 많아요? 다른 전기차들은 그나마 이제 EQA 같은 경우는 네. 밑에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네. 포지션 자체가 좀 약간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모델 3만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이 상위급 막 모델 S나 모델 X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급은 어때요? 이게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조금씩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보일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승차감이 정말 최악이구나. 정말 최악이다. 아니, 도대체 어머니는 언제 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이 차에 대한 모든 분석과 네.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제 생각인데 제가 어머니께 빚을 드릴 순 없잖아요. 제 생각인데 어머니는 네. 아, 저 차가 내 차였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 저게 내 거였구나. 네. 나는 저 차 구경도 못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차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요? 네. 오! 저기 손잡이 없어요? 어. 우와! 아, 잠깐만. 차 달라. 제로백 한 이거 4초 때 나오잖아요. 나오죠. 아, 빠르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기어 변속 없으니까 장난 아니네. 차 괜찮은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일단은 끝까지 밟고 싶은데 끝까지 못 밟아요. 왜요? 왜냐면 이 차는 잘 안 서요. 아, 잘 안 서요? 네. 아, 잘 안 서세요? 아니야, 잘 안 서요. 제가 원할 때 서야 되잖아요. 원할 때 서야죠. 그렇죠? 모든 거는 원할 때 서야죠.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는. 약사분들 계시다.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구나. 네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표현하죠.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리죠. 이렇게 앉으면 또 너무 수고.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이 의자에 좀 맞추려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운전을 좀 좋아하거나 많이 타보신 분들은 좀 불만이 많을 것 같고. 네. 이런 분들 있잖아. 승차감이나 운전보다는 진짜 얼리어답터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기계 막 최첨단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죠. 벤츠 딜러로서가 아니라 네. 테슬라를 타는 일반인으로서 이제 한번 나와봤는데요. 네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좀 기다렸다가 네. 좀 뭔가 좀 EQA 나오는 것도 좀 보고. 그렇죠. 요즘 전기차 네. 얼마나 좋게 잘 나와요. 네네. 아. 아까 가속할 때 그 느낌 있죠. 네네. 그 느낌 빼고는 이 값어치를 주고 요 차를 살 이유가 있나? 맞아요. 생각보다 비싸요. 왜냐면은 뭐 벤츠든 요즘 BM이든 아우디든 다 전기차 나오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델 3를 한번 타보고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그때 자체는 한 1년 전만 해도 모델스에 워낙 강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좀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아, 재벌TV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EQA라든지 뭐 이런 차들 좀 타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차를 평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재벌TV 국회 임과장이었습니다. 네.